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주현입니다. 네, 지금 우리 고객님들의 모발 건강 상태 어떠세요? 혹시 힘이 없어서 축축 처지고 건조해서 푸석푸석하고 심지어 끝에는 갈라지고 엉키고 딱 이런 상태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객님들의 머릿결을 찰랑찰랑 윤기나는 머릿결을 바꿔줄 큐타임 스팀 헤어팩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가격과 구성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큐타임 스팀 헤어팩. 간편한 셀프 헤어케어로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오늘과 같이 좋은 구성일 때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발은요, 참 얇아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얇아지지 않아요? 아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얇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손상도 참 쉽게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드라이하죠, 고데기하죠, 거기다가 집 안이나 집 밖이나 이 자외선 때도요, 우리 머릿결이 그렇게 쉽게 손상이 된대요. 요즘 휴가철이다 보니까 더 손상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손상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럼 관리를 받고 싶은데 그렇죠. 뭐 비용 좀 들여서 뭐 좋은 데 가면 참 좋겠죠. 그럼요. 그렇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고 거기에 거기다 피곤하죠. 쉽지가 않아. 시간이 우리 맞습니다. 아니, 하루 24시간 365일을 바쁘게 사는 우리인데 네. 퇴근하고 두세 시간 투자해서 머리 관리 받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피곤한 일이에요. 네. 자, 이제는요. 더 이상 금액적인 부분 혹은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셀프로 하지만 고급 퀄리티로 내 머릿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스팀 헤어팩을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큐타임의 스팀 헤어팩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인데요. 이 한 팩에는 이렇게 총 4개의 분량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부터 주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한 팩을 네. 개봉을 딱 하시면 딱 하면 이렇게 헤어캡이 나옵니다. 네. 그럼 에센스는 어디 있지?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 헤어캡 안에 충분하게 에센스가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요. 자, 개봉을 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끝났다. 아니, 너무 민망한 게 전 네. 뭐 이렇게 사용법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 이렇게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네. 샴푸 후에 물기를 살짝 털어주신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쓰시고 조물조물 싹싹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에센스가 잘 묻도록. 그리고 이 스티커로 내 머리 사이즈가 난 너무 작다. 사과머리 만하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사용해보니까 이게 평균 여자 성인 둘레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특별히 스티커를 고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냥 TV 보세요. 편안하게 뭐 무한도전 보시고 런닝맨 네. 보시고 아니면 설거지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15분 후에 혹은 20분 후에 싹 벗으시면 미온수로 헹궈만 주시면 끝납니다. 아, 근데 여기다 간단하다. 살짝 팁을 드리고 싶어요. 뭔데요? 뭐냐면요. 우리 왜 미용실 가도 이런 거 쓰고 위에 찡 이렇게 막 열기고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는 이걸 딱 쓰고요. 드라이기로 한번 몇 분 해봤어요. 아, 직접적으로 바로 네. 밖에다가. 한 10분? 이렇게 드라이기로 좀 힘들지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응접실에서 한번 해봤는데 어머! 효과가 두 배로 더 뛰어나더라고요. 아니 그만큼 내 머릿속으로 그 에센스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좋을 네.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 안에 에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까 봐 제가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캡을 이렇게 안에를 벌려보면 카메라에 나올까 모르겠네. 지금 보시면 이 전체 면이 지금 다 에센스로 도포가 되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넉넉한 양인데 이 안에 있는 에센스의 성분은요. 아르간 오일 그리고 허브 추출물이어서 어떤 인위적이고 화학적인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 아니라 건강한 자연에서 얻은 성분 그대로를 넣었기 때문에 그 건강함이 내 머릿속으로 쏙쏙쏙쏙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두 가지 성분은요. 두피를 보호해주는 성분도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대체 우리 머릿결이 얼마나 좋아지겠냐고요. 아니 실은 이쯤 되면 저는 여러분들께 네. 딱 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벗으면 되거든요. 근데 좋다니까 난 계속 쓰고 싶어져요. 아니 진짜로. 아니 계속 쓰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주말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 있었어?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매장마다 매장 직원이 저한테 아니 머릿결이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좋다. 내가 이 말을 직접 들으니까 성공했네. 지금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조명빨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뜨거워요. 좀 뜨거울 거잖아요. 그래서 나 진짜 일부러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욕심쟁이. 이거 딱 벗으면 네. 정말 제가 집에서 했었던 것보다 효과가 진짜 뛰어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사실 좀 이렇게 머리가 좀 붕 뜨는 머리다 보니까 네.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꼭 관리를 받아요. 미용실에 가서. 네. 근데 시간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야. 저 같은 경우 돈이 맞습니다. 있어도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걸 써보니까 세상에 세상에. 나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러웠으면 만족스러웠지 덜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건 써보셔야 알아요. 써보시면 알아요 정말. 아니 그리고 네.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아니, 정말 저는 여러분께 네. 뭐 이렇게 에센스를 바르고 치덕치덕 바른 손을 닦으시고 다시 헤어 캡을 쓰셔서 불편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딱 개봉하고 쓰기만 했어요. 끝. 끝. 정말 끝. 난 이대로요. 진짜 한 시간 있으라고 해도 나는 더 좋아. 왜냐하면 이 성분 네. 아르간 오일 막 이 성분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요. 나 너무 기분 좋아져요. 그쵸. 진짜로. 자중하십시오.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자, 오늘요. 이렇게 네. 좋은 제품을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양에 어마어마한 좋은 가격 구성 다 드립니다. 네. 큐타임 스팀 헤어팩. 간편한 셀프 헤어케어로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오늘과 같이 좋은 구성일 때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모습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앞모습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뒷모습. 여자는 모름지기요. 피부빨, 머리빨, 네. 귀태미인입니다. 그렇죠. 뒷모습 보고 반할 그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네. 오늘 함께 하셨던 큐타임 스팀 헤어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